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계략을 써서 이 우민이 환심을 샀었는데요.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요? 네, 확실했다는데요. 전에 왕펑팅이 이 쩌우자묘를 소탕하면서 순례천이 가족 12명과 짱조린이 장인어른 가족들을 납치해 갔었잖아요. 하지만 우민이 입김 한방으로 다들 풀려났다고 합니다. 근데 펑텐성이 대장군 이커타나 정치는 이 베이징으로 사무를 보러 가서는 돌아오질 않는데요. 하여 짱조린이 마적대가 이 정부군으로 귀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은 뭐 급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그 자신이 마적대를 맨날 군대 훈련을 잘 시키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보고 어르신 긴급 소식입니다. 긴급 소식입니다. 라면서 이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데요. 어라? 긴급 소식이라고? 뭔 긴급 소식? 이제 나한테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없겠는데? 뭐지? 하여 들어보니까 네 그것은 바로 펑링거 쪽에서 일이 생긴 거였답니다. 저번에 일본 놈들이 그 펑링거를 찾아가서 위 밑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했었잖아요. 그러다 빡쳐난 펑링거는 개똥이나 처먹으라고 이 욕질이나 해놓고 쫓아보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얼마 안 지나자 이 준비를 다 끝낸 위가 그것이 펑링거를 치러 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위 마적대는 고작 2,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5,000명이 마적대인 펑링거와 싸우냐고요? 네, 사실 위는 또 다른 한 마적대 무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. 그가 연합한 마적대는 바로 려녕성이 부두를 맡고 있었던 하이사즈였다고 합니다. 이 하이사즈의 패거리는 다들 부두에서 이 망리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는데요. 화물과 승객들이 이 오르내리는 부두에서 그 큰 화물을 등에 메고 날라다 주는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하이사즈 쪽의 애들은 이 힘과 덩치 하나만은 다들 엄청 났었다는데요. 이들은 시대와 맞지 않게 이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도끼를 쥐고 살판 쳤다고 합니다. 물론 그들이 뭐 총을 쓰기 싫어서 안 쓴 건 아니고 이 조직에 돈이 없고 힘이 없기에 도끼를 잡고는 그 자신이 나와바리를 지킨 거였었는데요. 그러한 하이사즈의 마적대는 이 맨몸으로 하는 전투에서는 그 전투력이 제일 막강하였다고 합니다. 특히 이놈들이 주특기는 이 상대방이 안 보이는 곳에 매복을 해 있다가 이놈들이 가까이까지 오게 되면 도끼를 잡고 막 달려들어서 이 정신없이 찍어버리는 미친놈들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한 하이사즈를 이 잘 보게 된 위인은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수많은 총기들을 보내줘서 무장을 시켜주고는 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하이사즈 조직의 인원수는 1,500명이었지만 이 제일 무식하고 제일 힘센 조직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. 그렇게 위인은 이 하이사즈 조직을 데리고 함께 펑링거를 치러 왔었는데요. 그러면 이 의문점이 또 하나 들 겁니다. 아무리 위와 하이사즈가 이 함께 친다고 하여도 총 3,500명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5,000명이 마적대인 펑링거와 되냐고요. 그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중 첫 번째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놈들이 위 뒤에서 제일 선진적인 총들과 대포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시대부터의 전장에서는 이미 무기들을 따지고 이 기술을 따지는 시대잖아요. 예전에처럼 이내 전술로 먹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었는데요. 또한 두 번째로 실패한 원인은 이 펑링거한테 유용한 장군들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. 어떠한 장군이 있게 되면 어떠한 군사들이 있게 된다고 이 펑링거의 밑에는 통솔력이 강한 대장군 감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. 그나마 쓸만한 건 이 간차오시인데 이놈도 혼자서 날뛰며 싸우는 데는 센데 이 군을 이끄는 통솔력에는 부족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쳐들어올 때 제대로 된 장군이 나서서 척척 지휘를 못해내니까 군대가 삽시간에 대혼란에 빠진 거였었는데요. 그걸 잘 알고 있었던 펑링거가 이 대가리를 수그리면서까지 짱조린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건데요. 네, 그 펑링거의 걱정은 딱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. 위 2,000명의 군대는 먼저 진공을 하지 않았고 수십 대의 대포들을 척 내와서 팡팡팡 하고 쏘아대는데요. 그러자 펑링거는 원래는 자신이 아지트의 성세를 믿고 이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서 날아오는 대포 탄약들 때문에 다들 무너지는 거였답니다. 일본 놈들이 대포 탄약을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는지 그 대포 공격을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펑링거는 아이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야들아 위 저놈들 대포병들 쪽으로 진공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누구 하나 펑링거를 위해서
앞에서 이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요. 이 펑링거 마저대는 비록 그 대가리 수는 엄청 많아도 제대로 충성을 바쳐 싸우는 놈은 없었다고 하는데요. 다들 그냥 펑링거한테 들러붙어서 이 밥이나 얻어먹는 오합지졸들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우쾌한 펑링거는 밑에 부관 놈들을 한놈 한도 땅땅 하고 쏘아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. 니네 진공 아야겠니? 진공 아야 다 죽는 거다! 그러자 나머지 행동 대상들은 할 수 없어서 이 군사들을 억지로 이끌고 정문을 열고 나가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그 전략에 강한 위의가 그냥 대포병들만 덩그러니 배치했겠습니까? 그 대포병들 앞에는 천여 명의 마적대들이 이 세 줄로 척척척 모여서서는 소총으로 겨누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이 제일 앞에 있던 군사들이 땅 하고 총으로 쏘고는 이 뒤로 척척 물러나면서 장전을 하고 이 그 뒤에 줄에 서 있었던 마적대들이 앞으로 나와서 또 땅 하고 쏘는데요. 그렇게 또 뒤로 물러나면서 장전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척척척 움직이면서 쏘아 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그 총알들은 끊어질 틈이 없이 계속하여 빗발처럼 날아 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펑링거 군사들은 나오다가 죽고 또 나오다가 맥없이 죽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. 그제야 펑링거는 자신이 이 위의 이놈을 너무나도 얕잡아 봤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작전 방식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제 그 자신이 군대는 천여 명이 죽었는데 위의 군대는 턱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으니 말입니다. 야들아, 아이두겠다. 아지트를 버리고 뒷문으로 나가자. 펑링거는 이 어쩔 수 없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뒷문으로 나가는데요. 네, 이제 목숨이라도 부지하겠으면 자신이 아지트고 뭐고 다 버리고 냅다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. 그렇게 수천 명이 마적대는 이 비처럼 쏟아지는 대포 공체 고막이 다 터져서 멍해 있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다들 살겠다고 그 뒷문을 향하여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이때 이 펑링거의 사면팔방에서 둥둥둥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처음 나서는 건 이 흡사 도깨비처럼 생긴 하이사즈였다고 합니다. 아그들아,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죽어줘야겠다. 여봐라, 저놈들을 산산조각나게 찢어 죽여라. 하이사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이 시퍼런 도끼들 마적대들이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였었는데요. 네, 이는 위가 짜놓은 전략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들은 정문에서 이 대포 공격을 하고 놈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갈 걸 미리 예측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여 하이사즈의 도끼파를 그 뒷문에 미리 매복시켜서 기습하게 한 거였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위 이놈도 이 웬만한 전략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그러자 이 펑링거의 마적대는 다들 혼비백산하는 거였답니다. 이미 놈들한테 포위되었었고 한 개 방향도 아니고 사면팔방에서 도끼질 날아오니까 말입니다. 워낙에 군이 사기가 이 다 바닥난 펑링거의 마적대들은 뭐 반항도 제대로 못해보고 놈들한테 도끼질을 당하는데요. 하이사즈의 도끼파 놈들은 흡사 뭐 나무 장작을 패듯이 그 생사람을 마구마구 패면서 들어가는데요. 그러자 펑링거의 마적대 놈들은 다들 고막이 터져서 윙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비명소리들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만은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펑링거의 마적대는 더더욱 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. 드디어는 다들 제정신을 놓고는 무기까지 냅다 버리면서 죽어라 도망을 가는 거였답니다. 만약에 이 상태로라면 펑링거의 마적대는 이 포위 속에서 전멸할 수도 있었겠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와중에 한 장군이 척 나서는데요. 야들아, 다들 평지로 도망 치지 말고 저 산 위로 뛰어라. 이어 이 장군은 돼지잡이 칼 두 자루를 이 양손에 꽉 잡더니 그 달려드는 하이사즈 마적대들을 향하여 콱콱 두 동각씩 내면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네, 이것은 바로 나중에 투후, 즉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는 간초시였다고 합니다. 간초시 이놈은 이러한 비바람 속에서 공포는커녕 더더욱 흥분을 하는데요. 펑링거를 자신이 뒤에서 잘 따르게 하고는 그 도끼쟁이 놈들과 막 싸우면서 나가는데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제야 펑링거의 마적대도 이 한갈래 희망이 보였는지 제정신을 차리면서 죽어라 간초시 뒤를 따르는 거였답니다. 그 간초시는 이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는지 온몸에 적들이 피로 쫙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은하야, 은하 또 나오게 빨리 나서라 이놈들아. 이 미친 칼잡이 간초시는 이제 점점 더 흥이 나서 드디어 놈들이고 아군이고 닥치는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들 찍어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, 뭐하니? 빨리
빨리 오라. 내 속 더 찍어 보자야. 간첩시 이놈은 이제 미쳐났는지 혼자서 그 후퇴하는 하이사즈 도끼파들을 막 쫓아가면서 칼을 날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근접전에서는 그 누구도 겁나지 않는다던 하이사즈 도끼파도 이놈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 덕분에 펑딩근 마적대는 이 포위를 뚫고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짱주얼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아 그래요? 야들아 전군을 집합시켜라. 출정이다. 짱주얼리는 전군을 집합시키면서 먼저 그 펑딩근 쪽에서 온 정보원을 돌려보내는데요. 빨리 가서 짱주얼리니 지원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고 조금만 더 버티며 싸우라고요.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드는 펑딩근은 이를 악무는데요. 야들아 우리 지원군이 온단다. 조금만 더 버텨라. 우리한테 후회는 없다 이놈들아. 이어 펑딩근은 그 도망치는 아군들을 향하여 팡팡 하고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. 네 사실 실제 전장에서는 이렇게도 잔혹하다고 합니다. 군사들이라고 진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이 몇천 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다들 지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도망치기 바쁜데요. 하여 군관들은 전장에서 뭘 하냐? 네, 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바로 도망치는 자신의 아군들을 향해 당당 하고 쏴서 죽여버리는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하여 군사들을 어쩔 수 없이 강박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거죠. 이는 모든 전장에서 모든 군대들이 똑같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펑딩근은 이 짱주얼린 때문에 후퇴를 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이를 악물고 버텨댔다는데요. 그러자 이미 산을 포위한 위 쪽에서는 이 진공을 잠시 멈추고는 또 팡팡팡 하고 대포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쿵쿵쿵 하면서 이 산 전체가 막 울리면서 이 흔들흔들 떨어대는데요. 이어 펑딩근의 마적대는 쾅쾅 하고 터지는 그 대포탄약에 의하여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제는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이 짱조린이 군대는 오지를 않은 거였었는데요. 뭐야 이거 짱조린 이놈은 왜 오지를 않은 거야? 설마 그놈이? 네 그제야 이 펑딩근은 뭐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는데요. 펑딩근의 5천명의 군대는 거의 다 죽고 도망을 치고 수백 명밖에 안 남았으며 이제 또 놈들한테 포위까지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펑딩근은 야들아 후퇴다. 놈들이 제일 약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꿰뚫어 나가자 라고 하면서 그 포위를 꿰뚫었다고 하는데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그 인간 백정인 간초시가 있었기에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간초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장에서 혼자서 막 날아다니면서 꿰뚫고 다니는 데는 제일이었다고 합니다. 간초시는 우통을 확 벗더니 그 얼굴에 온통 묻은 놈들이 피를 막 닦아대고는 확 버리는데요. 이 오른손에는 돼지잡이 칼을 척 거머쥐고 왼손에는 권총을 꽉 잡고는 또 달려대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도 흉측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수백 명의 군사로 이 포위를 꿰뚫었는데 결국 30명밖에 못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. 네 이제 그 면역성 제1실세였던 펑딩근의 꼬라지가 비참하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이 세상은 이렇게도 험했다고 하는데요. 5천명이 대군이라고 이 큰 소리 떵떵 칠 때가 어제였었는데 하룻밤새 몽땅 날아갔다는데요. 그러면 짱주얼린 쪽은 어떠했을까요? 짱주얼린은 그때 가자 하고 이 군사들을 다 모아서 출정을 했었는데요. 하지만 한참 동안 가다가 중도에서 스톱하고는 앉아서 푹 쉬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 펑딩근 그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 어디 우리를 저렇게 건드렸었니? 요번엔 이놈도 어디 한 당해봐라 이놈들아. 그러자 곁에서 순례천이 걱정을 하는데요. 대장님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어디 새나가기라도 하면 우리 마적대의 소문이 안 좋아질 텐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요.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. 근데 요번 일은 펑딩근 위 하이사즈 등 마적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. 제일 중요하게는 그 뒤에 일본 놈들이 있다는 거죠. 이 련영성은 일본 놈들이 천하인데 굳이 펑딩근을 위해서 일본 놈들을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네 사실은 말입니다.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마적대들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데요. 이제부터는 그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살아남겠으면 어디 한쪽에 붙어야만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이 중도에서 느슨하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짱조리는 그냥 편안하게는 못 잤다고 하는데요. 그 위 그놈이 짱조린과도 원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? 또 압니까? 하이사즈 마적대도 함께 있을 때 그 짱조린까지
우리까지 잡으려고 다짜고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날 밤 짱조린이 맞을 때는 다들 바짝 긴장을 하면서 온 밤을 방어 태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보고 대장님, 동쪽에서 정체불명인 마적대 놈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. 뭐야? 애들 집합시켜서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사격을 퍼부어라. 짱조린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마적대들은 횃불을 확 켜들고는 그 오는 놈들을 향해 당당당당 하고 마구마구 퍼부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때 잠깐만 스톱 스톱, 짱조린 아웃, 내 폴링거요, 제발 그 사격을 좀 멈춰주시오. 그 마적대 놈들 중에서 이 처참하기도 짝이 없는 펑링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. 어? 펑링거라고? 야! 다들 사격 멈춰라! 짱조린이 사격을 멈추고 이 놈들을 들여보냈는데, 네, 이 놈들은 원래 30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었는데 또 그 짱조린한테 얻어맞아서 10명을 더 잃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20명밖에 안 남은 펑링거는 왜서 짱조린을 찾아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